인간의 간섭 없는 자연은 풍요로움으로 화답한다. DMZ에는 다양한 민물고기가 서식하는데 그 중에서도 끄리는 북한강의 터줏대감. 수온이 20도가 넘는 5월이면 끄리는 산란기를 맞는다. 이맘때면 수컷들은 머리와 지느러미에 주황빛의 혼인색이 생겨난다. 사랑의 유희를 나누고 있는 한 쌍의 끄리. 짝이 정해지면 다음엔 산란터를 찾느라 분주하다. 산란과 방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끄리의 산란은 매우 격정적이다. 산란을 마친 끄리가 사라지자 노출한 녀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. 방금 전 끄리가 산란한 장소를 찾아와 야금야금 알을 파먹는 노치. 끄리 알은 생명 탄생의 기쁨도 누려보지 못한 채 노치의 밥이 되고 만다. 노치가 식사를 마치자 이번엔 피라미떼가 달려든다. 모래무지도 나타나 남은 알을 파먹는다. 자연 생태계에서 산란은 다른 개체의 배를 불리는 기회가 된다. 어디에서나 삶과 죽음은 그렇게 맞닿아 있다.